라우브의 감성은 어릴 때부터 특출났습니다. 연애 경험 제로인 모쏠 때부터 이별노를 썼는데 이별의 이자도 모르면서 주구장창 이별노를 만드니까 한 번은 아빠가 한마디 하기도 했다 합니다. 여자친구도 없는 놈이. 근데 사실 이건 연애 경험과는 상관없죠. 많은 분들이 그렇듯 라우브도 이별, 그리움이 주는 특유의 느낌을 좋아했대요. 슬픔 속에 느껴지는 카타르시스를 좋아해서 지금도 음악을 하는 목표 중 하나가 가장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노래를 쓰는 거라 합니다. 라우브가 이렇게 자기 감성을 음악으로 표현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악기는 기타였습니다. 어릴 때 워낙 악기 다루는 걸 좋아해서 피아노 기본에 비올라까지 켤 줄 알았는데 그중 본인을 곡 쓰는 재미에 빠지게 한 건 11살 때 처음 잡은 기타였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가가처럼 유독 피아노로 곡을 쓰는 사람이 있고 에드시런처럼 기타로 곡 쓰는 사람이 있죠. 라우브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12살 때 베프랑 밴드를 결성해 락부터 메탈까지 하드코어한 음악도 해봤지만 아무래도 제일 정서에 맞았던 건 슬픈 노래를 할 때였다 합니다. 그래서 라우브가 쓴 첫 노래의 제목도 Parting Ways인데 한국어론 이별의 길이란 뜻이죠. 이 곡이 너무 들어보고 싶었는데 어디 올려진 데가 없었어요. 한 해외 블로그에 따르면 어쿠스틱 기타로 연주된 슬픈 노래를 합니다. 라우브는 이렇듯 어릴 때부터 자기 감성이 확고했는데 그 감성을 잘 표현해줄 사운드를 찾는 데도 관심이 많았대요. 이때 라우브에게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무렵 혜성같이 등장한 아울시티였는데 와 추억이죠. 아울시티 싸이월드 세대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꿈 같고 동화적인 감성을 일렉트로팝에 잘 섞어서 당시 국내에서도 인기 되게 많았었는데 라우브가 입은 데뷔 앨범을 듣고 느낌이 딱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런 음악을 하려고 아울시티 음악을 분석하기까지 했대요. 자 그럼 아울시티가 어떤 음악을 했나 한번 들어봅시다. 서정적이면서도 약간 달콤한 게 라우브랑 공통점이 느껴지시죠? 라우브는 이 영향을 자신의 솔로 프로젝트로 이어갑니다. 소머솔트 선데이라는 일렉트로팝 기반의 원맨 밴드를 결성한 건데요. 라우브는 서머솔트 선데이로 활동하며 3장 EP를 발매하고 공연에도 열성적이었는데 장소 예약부터 작은 조명까지 다 일일이 본인이 손봤다 합니다. 그래서 자기 또래 음악하는 애들이 뭐 술이나 마약에 손댈 때 본인은 그럴 시간조차 없이 바빴대요. 하지만 마음 아프게도 학창시절을 다 바쳐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반응은 별로 안 좋았다고 합니다. 관객이 0명일 때도 있었는데 이쯤에서 자기 진로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아티스트가 되길 포기하는 거였습니다. 무대엔 소질이 없다고 판단하고 음악 관련 기술을 배워 씬에 남기로 한 건데요. 그렇게 라우브는 뉴욕대에 입학해 뮤직 테크놀로지를 전공하게 됩니다. 대학을 다니면선 인턴 활동도 했다고 해요. 맨해튼에 위치한 정글시티 스튜디오에서 했는데 여기서 제이즈를 비롯해 뭐 저스틴 팀벌레이크, 엘리샤 키스 같은 유명 가수들이 녹음 오면 물도 떠주고 뭐 음식 배달해주고 이런 일을 했답니다. 관련 인터뷰에서 저 셋이 언급되고 또 저 셋이 비슷한 시기에 앨범 낸 걸 보면 아마 이 앨범들 작업할 때 마주한 것 같은데 다들 라우브 도움을 받아서 그런지 좋은 앨범을 만들었네요. 이런 신분은 외에 복도 청소도 하고 열심히 일했답니다. 인턴 일 말고는 계속해서 곡을 쓰며 작곡가로서 꿈도 키워가고 있었는데 남을 위한 작곡에 전념하던 그때 우연히 읽게 된 한 인터뷰가 라우브 인생을 바꿔놓게 됩니다. 60년대 전설의 포크 뛰어오죠. 사이먼 앤 가펑클의 폴 사이먼 인터뷰를 보게 된 건데요. 정확한 인터뷰 내용은 찾지 못했지만 내용의 골자는 작곡이란 자신 내면의 깊은 감정을 찾는 솔직한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이런 내용이었다 합니다. 폴 사이먼이 작곡 방식에 대해 얘기한 인터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 삶을 바꿔놨어요. 이때 라우브가 깨달음을 얻고 자기 본명인 아리레프에서 벗어나 라우브로 이름 짓고 다시 자기 음악을 하기로 결심하는데요. 이름을 라우브로 짓은 이유는 본명인 아리가 히브리어로 사자고 또 마침 별자리도 사자자리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고향인 라트비아에서 사자를 뜻하는 라우바로 짓게 됐는데 최종적으로 어감을 좋게 하기 위해 뒤에 A는 뺐다고 해요. 그렇게 라우브로 다시 도전한 그는 뉴욕대 도서관에 짱박혀 곡을 만드는데 전념하게 됩니다. 룸메한테 피해주기 싫어서 도서관 개인실에 들어가 노래를 만들었다는데 어느 날 한 곡이 탁 하고 걸렸대요. 이 곡만 작업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되고 아 이거 내 노래다 하는 느낌이 들었다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새워서 그 곡을 완성하는데 그 곡이 바로 The Other입니다.
너무 좋죠? 라우브는 이 곡을 사클에 올리고 인터넷에서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클로이 모레츠랑 리암 페인 샷아웃을 받으며 대중들한테도 알려지게 되는데요. 이 한 곡으로 라우브는 신의 주목을 받고 연이어 데뷔 EP도 발매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게 라우브는 인디펜던트 아티스트입니다. 소속된 회사가 없어요. 인터넷에 라우브가 소속됐다고 표기되는 회사들은 라우브가 다 만든 음악을 유통해주는 업체들이지 라우브는 음악 제작과 관련해선 모든 걸 스스로 합니다. 그래서 라우브가 국내에 한창 알려졌을 때도 국내 스트리밍 서비스에선 들을 수 없었죠. 음원 사이트마다 라우브 언제 들어오냐고 막 댓글 달렸던 기억이 나네요. 데뷔 EP 발매 후엔 지금의 라우브를 있게 한 작업물을 선보입니다. 라우브는 가수가 되길 포기하고 뉴욕대 입학을 위해 막 뉴욕에 왔을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했던 고민과 또 사랑에 빠져 마냥 행복했던 그때 감정을 모두 노래로 기록해뒀다 하는데요. I like me better when I'm with you. It's like passion break when I'm with you. What we had only comes once in a story never. 18살, 학교에 가기 위해 뉴욕으로 이사를 갔고 그땐 제가 누군지 뭘 하고 싶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때의 감정을 노래로 바꿔 사람들과 나누기로 했고 그 곡들을 플레이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제목은 난 18에 널 만났어입니다. 같은 배경을 가진 17곡이 한데 묶여 플레이리스트로 불리게 됐는데요. 이름만 플레이리스트고 뭐 나중에 CD나 바이닐로도 발매된 걸 봐선 사실상 앨범이랑 같은 볼륨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I Like Me Better는 특히 유명하죠. 넷플릭스 영화 예고에 쓰여서 유튜브 광고로도 많이 나왔는데요. 라우브가 이 곡 제작 과정을 본인 유튜브에 올렸는데 처음에 그 허밍하는 부분 있잖아요. 전 그게 건반으로 연주한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이폰 음성 메모로 녹음하고 나중에 따로 만진 거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자기 목소리를 변주한 겁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페리스 인 더 레인 만드는 것도 예술입니다. 피아노 치는 건 보세요. 라우브는 이 두 곡이 터지면서 생애 첫 월드투어를 하게 됩니다. 투어 중에도 재밌는 일이 생기는데 팬들한테 각자 마음속 고민을 쪽지에 써달라 했대요. 그리고 그 고민이 한데 모아져서 마이 블루썻이란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각자의 상처를 공유하자는 취지의 이벤트를 열은 건데 그중 한 팬이 남긴 쪽지 영감을 받아 노래를 만들기도 합니다. I met a superhero. I lost her. I want her back. 쪽지 내용을 가사에 그대로 썼어요. 난 슈퍼히어로를 만났고 그녀를 잃었다. 다시 그녀 원한다. 이 쪽지에 너무 감명받아서 쓴 사람을 수소문해서 찾았대요. 쪽지 주인공이 독일에 사는 마틴이란 분인데 보스턴에 사는 여친을 만나러 왔다가 싸워갖고 같이 보기로 한 라우브 공연을 혼자 봤답니다. 그리고 혼자 쪽지를 남기고 공연장을 떠난 건데요. 마틴이 이때 그녀를 되찾았는진 모르겠지만 라우브는 이때 세연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줄리아 마이클스랑 사귀면서 싱어송라이터 커플로 주목받고 함께 곡도 발매했는데요. 지금은 헤어졌습니다. 이후에는 트로이 시반, 엠마리, 레이니 등 뭐 이분들 말고도 여러 아티스트랑 협업하며 음악 스펙트럼을 넓혀갔죠. 이렇게 만들어진 곡들은 정규 1집에 모두 담겼습니다. 또 주목할 건 라우브가 스트리밍 청취자 분석을 했는데 인도랑 아시아 쪽에서 청취율이 되게 높게 나왔대요. 그래서 그런지 발리우드 곡에도 참여하고 BTS랑도 같이 두 곡을 작업했죠. 최근엔 코난 그레이와도 함께 했습니다. 라우브 1집에는 콜라보곡 말고도 참 좋은 노래가 많죠. I Like Me Better를 잇는 러브송 Tattoo Together랑 라우브의 요즘 관심사라는 현대인의 외로움을 노래한 모던 롤리니스도 인상적인데요. Tattoos together, something to remember if it's way too far.
모던 론리니스라는 곡처럼 라우브는 현대인의 정신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솔직히 털어놓는 것만 해도 도움이 된다며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는 컨텐츠도 준비했었죠. 이게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진행됐는데 확실히 라우브가 국내에서 인기가 많긴 하더라고요. 한글 대시 계속 올라오는 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라우브 말로는 SNS나 인터넷이 현대인을 피곤하게 만든답니다. 계속해서 서로를 비교하게 만들고 조금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낡아 보이게 만들고 그러면서 나 자신에 점점 만족을 못하게 되는 거죠. 라우브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재단을 세워 열심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콘서트 수익 중 일부는 해당 도시 정신건강재단에 기부한다 하고 또 싱글 새드 포에버로 번 15만 달러도 기부하기도 했었죠. 꿈을 향해 달려온 삶도 멋지고 이런 행보도 참 멋집니다. 라우브 말처럼 오늘 하루는 휴대폰을 잠시 손에서 내려놓고 좋아하는 음악에 한번 잠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을 통해 팝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 함께 나누시죠.